아우,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침부터.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유, 아들이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바빠서 요즘 전화를 못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오늘 집에 올 수 있어요? 지금요? 제가 지금 제주도로 어떻게 날아가요? 장사해야 되는데. 가게가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아이 참 어떠지? 아 일단은 알겠어요. 바로 내려갈게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오늘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잔뜩 해놓을 테니까 빨리빨리 와야 돼요. 사랑해 아들. 아 오늘 하루는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럼 캐리 알바를 불러볼까? 그래 알바로는 캐리가 최고지. 자 전화를 해봐야겠어. 띠띠띠띠.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캐리 나왔어요. 어? 어 사장님? 오늘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어머니가 날 불러준 뭐예요. 아 그래요? 바로 나와줄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좋아요 빨리 와요. 네 좀 이따 봬요. 아우 다행이네. 오! 와 엄청 빨리 왔다.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캐리예요. 와 아이 전화를 끊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달려왔지? 아무튼 고마워요 캐리. 갑자기 전화해서 놀랬을 텐데. 어 그럼 저 일단 뭐 하면 돼요? 일단은 처음부터 알려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만 설명할 거니까 잘 따라와요 캐리. 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 마켓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계예요. 자, 문을 한번 열어봐요. 어? 문이요? 오, 와 맛있는 거 엄청 많다. 어, 여기는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네. 아, 재료도 있고 토핑도 가득하고 맛있겠다. 요거트? 초콜릿? 딸기? 아. 캐리 오늘 장사 잘하면은 아이스크림 많이 만들어 가서 먹어도 돼요? 아이 아이스크림이 문제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잘 부탁해요. 근데 저거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만들어요? 밑에 보면은 재료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재료는 요거트, 초콜릿, 딸기. 우리 가게는 이 세 가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문을 닫고 원하는 재료를 이 안에다가 넣고 자 원하는 재료를 기계에다가 넣고 이 뚜껑을 닫고 꾹 한번 눌러보세요. 꾹 한번 눌러볼게요. 오 진짜 아이스크림이 나오네? 근데 너무 조금 넣었나 봐요. 한 줄기 나왔어요. 이거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한 통을 더, 다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손님이 오실 때는 이 한 통을 다 넣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 토핑들도 있으니까 손님들 취향에 맞게 예쁘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격을 말씀 안 해줬네. 가격은 아이스크림은 하나에 5,000원. 토핑은 추가 시 하나에 1,000원씩 추가. 아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겠는데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일단 이 작은 박스들 5,000원, 큰 박스는 2만원, 음료 종류는 만원. 잠깐만요 잠시만요. 너무 빨라서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일단 아이스크림은 하나에 5,000원, 토핑은 추가 하나에 1,000원, 그리고 작은 박스는 5,000원, 큰 박스는 2만원, 음료 종류는 만원. 맞나요? 아우 캐리 기억력이 아주 좋은데요. 그럼 나는 캐리만 믿고 가도 되겠어요. 아유 잠깐만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야죠. 계산 못한단 말이요 캐리. 아우 이것도 쉬워요. 먼저 5,000원 상품 더하기 만원, 상품 더하기 5,000원 또 상품 더하면은 2만원. 이렇게 기계가 계산을 해주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뭐 쉽겠네요. 캐리는 다 캐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줄 알고 겁먹었네. 아무튼 그러면 저만 믿고 다녀오세요. 알다! 그럼 캐리만 믿고 다녀올게요. 안녕히. 엄마 기다려요. 다녀오세요. 아,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어디 보자. 오, 이걸 계산하는 건가? 삐삐, 삐삐. 오, 재밌다. 아, 빨리 손님 오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손님을 한번 기다려볼게요. 과연 첫 번째 손님은 누가 올까요? 어라, 여기 언제부터 슈퍼마켓이 있었지? 옛날 공부하면서 지나가느라 못 봤나 본데. 어디 한번 구경해볼까? 오, 먹을 것도 많고. 어?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리가 특별히 알바로 일을 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부를 하기 위해선 단계 필요해요. 어디 보자. 견과류. 그렇지, 견과류는 몸에 좋으니까 이걸로 한번 먹어볼까? 견과류 하나랑 두뇌회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 초콜릿, 밀크 초콜릿, 소화에 도움이 되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겠어. 그렇게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스크림은 바로바로 만들어야 돼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마침 이렇게 신선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저희 가게는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넣어드린답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드릴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군. 잠시만요. 캐리의 손맛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짜잔! 그래도 캐리 처음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래, 뭐든지 손맛이 중요하죠. 근데 뭐 다른 토핑 같은 건 없나요? 아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잠시만요. 토핑 재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짜잔! 딸기 하나랑 핑크 리본 하나, 비스킷도 하나, 초콜릿도 하나. 좋아 좋아, 체리도 이렇게 올리겠어요. 아, 근데 제가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이 토핑 하나에 추가 1,000원이 필요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토핑을 올리려면 5,000원이 추가로 드는데 괜찮으실까요? 5,000원? 내가 이거 두 개나 사는데 할인은 안 되나요? 아우, 제가 할인해드리고 싶죠. 근데 제가 사장이 아니라서요. 정해진 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사치를 부려야겠어. 그렇게 주세요. 그럼 예쁘게 얹어드릴게요. 초콜릿, 비스켓, 일본 초콜릿, 딸기, 체리. 짜잔! 아유, 맛있겠는데? 어떠신가요? 향기도 좋고 달콤한 게 오늘 공부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이거 먹고 오늘 밤새도록 공부해야지. 아우, 밤새시면 몸에 안 좋아요. 공부는 해 떠 있을 때, 그럴 때나 하는 거지. 밤새면은 그 다음날 됐을 때 피곤하고 집중력도 안 좋아진다고요. 무슨 소리?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공부할 거라고. 와, 신기하다. 캐리는 밤 되면 졸려서 공부가 안 되던데. 아무튼 그럼 계산 도와드릴게요. 아이스크림 5,000원에 더하기 토핑 5개 5,000원, 더하기 큰 박스 2개, 큰 박스 하나에 2만원이었으니까 2만원 더하기 2만원, 4만원 는 5만원? 깔끔하게 딱 5만원이네. 아, 저기 5만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잠시만요. 여기요, 5만원이요. 어디? 5만원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돼서요. 자, 만원짜리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5천원짜리 하나, 둘,
그리고 1,00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 보자.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10,000원짜리 3개면 30,000원. 더하기 5,000원짜리 3개면 15,000원. 더하기 1,000원짜리 6개. 6,000원. 어? 51,000원인데요? 2,000원은 안 주셔도 돼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000원은 계산대에다가 쏙. 아, 고마워요, 캐리. 자, 어디 한번 나가볼까? 맛있어. 우와, 아빠, 진짜로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는 거예요? 어이, 그럼. 우리 아들 시험에서 100점 맞았으니까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우와, 우리 아빠 최고다. 그러면 한번 골라볼게요. 우와,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아빠, 나 팬케이크 믹스로 팬케이크 만들어주실 거죠? 아이, 그럼. 당연하죠. 그러면은 쿠키도 먹고 맛있는 크래커도 한번 먹어볼래. 어, 여기 포도주스도 있잖아. 포도주스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열어서 우와, 맛있는 판다 음료수도 있어. 판다 음료수도 먹고 키가 크려면 우유도 먹어야 돼. 우유도 먹고. 아들아, 이제 그만 고르는 게 어때? 이미 충분히 많이 골랐잖니. 아니, 그래도 아빠가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사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저는 부족하다고요. 이렇게나 많이 사는데 뭐가 부족해.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빨리 가자. 아, 아빠 약속이 다르잖아요.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원하는 거 다 사준다고 했었면서. 아빠도 거짓말쟁이. 여기에서 원하는 거 다 사기 전까지는 집에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흥. 아, 어떡하지? 아니, 꼬마야,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많이 사줬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야,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나 많이 샀는데 이거, 와, 이거 일주일을 해도 못 먹고 남기겠는데? 한 달은 먹을 것 같아. 날 뭘로 보는 거야? 난 3일이면 다 먹는다고. 그래, 그러면 캐리도 선물로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100점 맞았으니까 너가 먹고 싶은 거 3개 선물해줄게. 정말로? 그럼 여기서 3개를 더 고를 수 있는 거지? 아이, 고마워. 잠깐만 기다려봐. 뭐를 고르지? 3개밖에 안 된다. 머리를 쓰자. 나는 똑똑하니까. 머리를 쓰자. 머리를 쓰자. 아, 그런 방법이 있겠다.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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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아, 이거 너무 무거운데 도와줘요. 아니, 아들아, 너 뭐 하는 거니? 당장 내려놓지 못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캐리가 갖고 싶은 거 세 가지 선물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그냥 한꺼번에 냉장고 골랐어요. 아니, 야,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그 선물한다고 한 건 맞는데. 냉장고를 다 한 번에 가지고 오면 어떡해? 왜? 캐리가 가져도 된다 했잖아. 세 가지 골라도 된다고 했잖아. 일단 첫 번째는 이 냉장고고, 두 번째는 영차. 두 번째는 이 진열대야. 그리고 한 가지는 힙해둘게. 오늘은 이 두 가지면 될 것 같거든. 캐리 고마워. 어떡하지? 캐리가 약속은 했고. 난 혼났다.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 일단은 알겠어. 사장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죠, 사장님.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캐리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일단 아까 고른 이 상품들은 이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내 계산기 어딨지? 일단 음료 3개, 하나에 10,000원이었죠? 그러면 30,000원. 총 3개니까 30,000원. 더하기 작은 박스 2개. 작은 박스 하나에 10,000원, 20,000원. 더하기 큰 박스, 20,000원.
총 7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7만 원에 저희 가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실 수 있게 되셨어요. 말도 안 나와요. 아무튼 안녕히 가세요. 우와 신난다.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캐리 너무너무 고마워. 아버지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옮기죠? 아! 캐리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밤 카트가 있거든요. 캐리가 도와드릴게요.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이 냉장고는 영차. 그리고 너도 여기 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가 미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캐리. 안녕.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세요. 이제 다 팔아서 이제 일할 게 없네. 아빠 가지? 어 깜짝아. 여보세요? 선생님 저 다 팔았어요. 아 진짜로 다 팔았어요. 벌써 오셨다고요? 아 왜 좀 더 놀다 오시죠? 어머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알겠습니다. 아 어떡해. 어? 어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이고 맛있다. 여기 내 가게 맞나? 캐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냉장고는 어디 있고 이 상품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아 제가 아까 전화 드렸잖아요. 다 팔았다고. 진짜 다 팔았어요. 뭐? 냉장고는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 마지막 손님 오셨는데 그 캐리가 두 가지만 아니 이제 세 가지였지? 세 가지만 고르라고 했었는데 냉장고를 고르셔가지고요. 그냥 사은품으로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내 냉장고 어떡하면 좋아 캐리! 사장님 알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알바비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아이고 내 냉장고 캐리!